어느 강제 한 교수가 한 여성에게 앞에 나와서 칠판에 아주 절친한 사람 20명의 이름을 적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시키는 대로 가족, 이웃, 친척, 친구 이렇게 22명의 이름을 쭉 적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제는 덜 친한 사람 10명을 지우세요. 여성은 이웃과 친구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니 친척과 가족만 남았습니다. 교수는 다시 4명의 이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친척 이름을 지웠습니다. 교수는 또다시 그 여성에게 덜 친한 사람 4명을 지으라고 했고, 여성은 교수에게 시부모, 친정, 부모, 자녀, 남편 모두 친한데 어떻게 지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고집스럽게 덜 친한 사람 4명을 지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여성은 하는 수 없이 시부모와 친정 부모를 지웠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다시 덜 친한 사람 한 명을 지우라고 합니다. 여성은 어이없다는 듯이 교실로 막 쳐다보면서 결국은 자식을 지우고 나니 여성의 남편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펑펑 우는 것이 아닙니까? 교실은 조용해졌고 다른 사람도 황당해하면서도 말없이 교수만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는 여성이 그 안정을 되찾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가장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나를 떠날 것이고 아이도 역시 언젠가 크면 나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일생을 같이 지낼 사람은 남편 한 사람뿐입니다. 남은 시간 부부가 함께 가는 일이기에 서로 의지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꼭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을 배우자에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사랑에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교회 같게 하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가정에게 사랑하며 베풀게 하시고 가족을 잘 돌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결혼한 부부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몸소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 될 것입니다. 배우자끼리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세요.